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어의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문. 엄밀히 말하면요. 에트르 동사 문장의 부정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부정문 만들기. 자, 혹은요. 그냥 아니라고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이 한참 편하겠죠. 자, 부정문 만들 건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영어에서 부정문 어떻게 만듭니까? 원래 문장이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도 아주 간단하죠. not을 싹 집어넣어서 I am not happy. 이렇게 하면 부정문이 된다.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not에 해당하는 표현을 프랑스어로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영어에서 not은 프랑스어에서는요, 네빠라고 합니다. 네빠. 혹은 늦빠라고도 합니다. 늦빠. 언제는 네빠고 언제는 늦빠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상황 봐갖고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발음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낫은 한 덩어리지만 늦바는 두 덩어리라는 거죠. 두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요. 문장이 쭉 있으면 늦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넣어줍니다. 우리가 두부를 넣을 때 한 뭉텅이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걸 반을 딱 갈라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늦바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프랑스어에서 부정문은 늦바를 넣어주면 끝난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랑스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e suis petit.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나는 작아요. 라는 뜻인데요. 자, 뿌띠가 아니라 뿌띠띠예요. 오, 물론 뿌띠뜨를 써도 되죠. 그런데 왜 뿌띠를 썼느냐? 아마 남성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역으로 뿌띠를 써놓은 거 보니까 주는 남자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살짝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뿌띠뜨를 썼다면 이 주는 여자였겠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부정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나는 키가 작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키가 작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뭘 넣느냐? 네빠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빠. 네빠를 넣으면요. 어디다 넣겠습니까? 누가 봐도 요 자리랑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넣으면 주, 느, 수이, 빠가 됩니다. 이거 네빠라고도 하고 늦빠라고도 하는데 주 다음엔 느라고 있습니다. 주누스빠. 주누스빠.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스이만 알 것이 아니라 주누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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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벌써 다섯 번인데 여러분 50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뿌띠건 뭐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바뀌는 건데요. 안 바뀌는 건 주누스빠는 안 바뀌겠죠. 입에 딱 붙여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가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스이죠.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주누스빠. 이렇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패턴이에요. 뒤에 뿌띠는 뿌띠건 뭐 뿌띠뜨건 알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너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뭔가요? 너는 주애죠. 주애. 주애에 늦바를 넣어줘야 돼. 늦바를. 그렇죠? 그러면 헷갈린다. 주애 늦바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네에빠 이렇게 되겠죠. 뛰네에빠. 그렇죠? 주네에빠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쭈네빠가 됩니다. 쭈네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요. 합쳐졌어요. 뭐랑 뭐가? 느랑 에가 합쳐져서 네가 됩니다. 느에 이렇게 합쳐졌어. 그래서 뛰네빠, 뛰네빠. 간단해졌으니까 우리는 뭐 더 연습하긴 좋죠. 자, 그래서 쭈네빠 하면은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쭈네빠, 쭈네빠. 자, 그런데 너 말고 당신은 이라는 존칭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존칭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제트라고 했습니다. 부제트. 왜 부제트라고 했냐면 원래는 보세요. 부, S는 발음 안 하죠?
vous êtes 해야 되는데 연음으로 vous êtes 이렇게 읽었죠. 여기다가 네빠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vous n'êtes pas라고 읽습니다. vous n'êtes pas. 어? vous 제였는데 제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어에서는 마지막 자음을 거의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vous가 아니라 원래는 그냥 vous입니다. vous. vous 다음에요. 합쳐져서 n'êtes pas가 되죠. vous n'êtes pas. vous n'êtes pas. 그래서 tu n'es pas, vous n'êtes pas. tu n'es pas, vous n'êtes pas. 이렇게 두 가지로 너는 그렇지 않아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그는, 그녀는, 우리는, 너희는 혹은 그들은 이라는 표현들까지 다 간단하게 뭐만 넣어서 만들면 된다? 내빠 두 가지를 넣어서 만들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냥 랩바를 넣어라. 이게 끝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이 이것을 10번, 20번, 100번 입으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구애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속 지키셔야죠.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